위시리스트를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다 갖고 싶으니까. 몰라,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예쁘니까 다 많았어. 아니, 여기 있는 거 다 사면은 사실 파산 아니에요? 안녕 호송이들, 송이에요. 오늘은 위시리스트를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말 돈을 깐깐하게 쓰는, 진짜 거의 안 쓰는 분야가 바로 옷 쇼핑이거든요. 왜냐면 제 직업 특성상 옷 선물을 정말 많이 받는데, 그것도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셀렉을 다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쇼핑 욕구가 웬만하면 채워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들어있는 이 위시리스트들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담아봤습니다. 제품들을 빠르게 슉슉 훑고 지나갈 거니까요. 메모지나 이런 거 준비를 해두시거나 화면 캡처 해두시면 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위시리스트, 바로 노스페이스 가방입니다. 제가 요즘 빠져있는 가방류가 있어요. 노스페이스, 몽벨, 이런 등산 가방류들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스트링 달려있는 등딱지 가방 말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담아놓은 게 노이아고 멀티로고 백팩 핑크 이 제품이랑요. 노컨텐츠 제품인데 사실 가격이 4-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컨텐츠가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죠. 나는 보부상이다. 노트북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등딱지처럼 딱 등에 잘 붙어있는 그런 가방을 원한다? 하면은 노컨텐츠. 나는 좀 가성비로 귀여운 가방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이하고 가보시면 되겠고요. 제가 노컨텐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노컨텐츠에 예쁜 옷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중에 이제 갖고 싶은 게 빅체크 하프 셔츠 오렌지. 이거 완전 너듬이 낭낭한 제품 아닌가요? 스트라이프 레이어드 티. 이것도 진짜 특이하죠. 반팔 티 다 이제 거기서 거긴데 좀 특이한 거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링 돼서 나오는 제품들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치마에 이렇게 메쉬 레깅스 신어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룩이겠다. 이것도 담아놨고요. 체크 패턴에 작년부터 정말 빠져있거든요. 기본템이 없어. 자꾸 체크 하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체크 스커트. 이렇게 조거 팬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여름에 딱 이렇게 입어주고 싶어. 다음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게 더 콜디스트 모먼트입니다. 여기 제품들은 제가 명확히 뭐 하나 찍고 넘어가진 않을게요. 왜냐면 다 갖고 싶으니까. 저와 취향이 같다면 이 브랜드 꼭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악세사리도 잘하고 가방도 잘하고 사실 지금 담아놓은 게 다 더 콜디스트 모먼트 제품이고 하나씩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브랜드 꼭 들어가 보셔라. 그리고요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디미트리 블랙. 체크 셔츠를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. 버즈킨이다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품목이 체크 셔츠인데 그 와중에 좀 가성비로 갈 수 있는, 진짜 내 쇼핑몰보다 저렴한,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요즘 주목하고 있는 반팔 브랜드 디스코드 사운드라는 곳입니다. 각각의 어떤 제품들을 보면 다 다른 브랜드 같아.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반팔을 낸다는 뜻이겠죠? 제가 그중에 담아놓은 거는 토마토 퓨레 크롭 티. 이거 귀여웠어. 너무 다양하게 예쁜 게 많았으니까 여기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소개 브랜드 러브이즈트루입니다. 제가 러브이즈트루는 종종 봐요. 왜냐면은 좀 키치하고 팝하고 좀 강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들어가거든요. 근데 주로 여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여름은 포인트템이 딱 하나 필요하잖아요. 여러 가지를 레이어드를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포인트템으로 제가 이끌려서 들어갔던 게 이게 사진이 너무 예뻐서 들어갔는데 여기 앞에 토끼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. 흔하지 않은 민트 컬러. 형광기 도는 레터링 이렇게 싹 들어가 주니까 완전 이거 포인트템이더라고요. 반팔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의랑 액세서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둘러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.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젠가 내 몸이 좀 받쳐준다면 입고 싶은 수영복이 있어서 담아봤어요. 로맨틱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탑 그리고 수영복. 저 이런 애니메이션 감성도 좋아하거든요. 몰라,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예쁘니까 담아놨어. 수영복 위시리스트도 만관부 바라면서 늦지 않게 가져올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담아놨던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로우타이드. 여기서 나온 벨트가 진짜 길게 나와서 허리
머리에 층층 감아주기도 좋고 툭 하고 한쪽을 길게 늘어뜨려줘도 좋고 되게 활용도가 좋은 벨트인 것 같더라고요. 나는 여름에도 레이어드 못 놓쳐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여름에 반팔 디깅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은근 그래픽 반팔이 많이 없어. 요즘 제가 레터링, 타이포그래피 느낌에 좀 빠졌거든요. 그래서 매치글로브라는 브랜드에서 과일 반팔들이 나오는데 과일 반팔 사실 흔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일단 메리트가 두 가지 있어. 타이포가 같이 들어가서 약간 감각적인 느낌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장난 아니야. 또 신생 브랜드의 초기 제품들을 이렇게 싹 사가지고, 아, 이 브랜드의 초기 제품들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또 지켜보는 맛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이 타이포에 빠진 제가 담아놨던 제품들이 문선이랑 미세키 서울의 반팔들인데, 자잘자잘한 레터링.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? 비슷한 맥락으로 OPC에서도 하나 담아놨습니다. 근데 이 OPC는 타이포 제품들 말고도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뭔가 하트 들어가 있는 I love you 그래픽 이 제품도 되게 예쁜 것 같고 한 번쯤 둘러볼 만한 브랜드다.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 중에 하트가 무신사 기준으로 500개 넘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. 진짜 아는한 거야 이건. 잠깐 또 다시 돌아가서 미세키 서울을 또 다시 보자면 여기가 바지라든지 다른 아이템들도 약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여기도 진짜 좀 지켜보면서 조만간 컨텐츠에 한번 담아볼까 싶어요. 감성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오헤시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제가 겨울부터 스멀스멀 바람막이 좀 예쁜데? 다트 들어간 건 아닌 플리츠 스커트 좀 예쁜데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룩북을 보고 아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담았어. 이거 지금 하트 30개도 없을 때 제가 다 담아놨거든요. 넓게 퍼지는 스타일의 스커트, 원피스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레이어드하기 좋은 랩 스커트, 체크 스커트라든지 제가 또 힙하게 입다 보니까 이런 약간 서정적인 무드 잘안 어울려. 근데 이번 연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. 다음으로 또 담아놓은 게 웰빙 익스프레스. 살짝의 인디슬리즈스러움과 긱시크를 합쳐놓은 그런 브랜드 같달까요? 액세서리나 반팔 예쁜 게 정말 많고요. 그다음에 유스베스. 여기도 체크 셔츠 하나 담아놨습니다. 저 체크 약간 미쳐있죠 지금. 하나 사야겠지 뭐라도. 이세임랩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새로 발견했거든요. 아직은 조금 지켜는 봐야겠지만 깔끔한 미니멀한 무드로 레이어드 잘하는 것 같아서 기본티 담아놨습니다. 그리고 또 트렌드, 리본.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유희의 후드 집업. 그리고 인사일런스 우먼의 반팔. 요렇게 담아놨어요. 너무 예쁘죠? 제가 반팔을 또 담아놨는데 요즘 이런 진한 마젠타 핑크 컬러에 빠졌거든요. 이퓨원트의 버닝스타 피그먼트 티.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채도 쨍한 컬러라기보다 약간 먼지 낀 듯한 핑크라는 뜻이겠죠? 오랜만에 또 바지 등장했습니다. EA라는 브랜드에서 카펜터 팬츠를 제가 담아놨어요. 이런 카라트스트에 제가 또 빠져가지고 여름인데 더워 보일 순 있거든요? 근데 반팔 가볍게 입어주고 이런 카멜 컬러의 팬츠 입어주는 거 갑자기 꽂혔어. 이거는 정말 천만 년전 예전 제품인데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. 인사일런스 우먼의 레이어드 컷아웃 슬리브리스. 반팔이나 긴팔 위에 딱 입어주고 스트랩 칭칭 감아주는 그런 레이어링 용도인데 내가 이걸 잘 하고 다니지 않을 거라는 미래를 보게 된달까요?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디깅을 하면서 카셀이라는 브랜드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도 레이어링 하기에 딱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요. 롱슬리브인데 시스루 스타일 제품들도 있었고 좀 비치는 느낌의 바람막이 빠질 수 없죠. 그리고 밑에 나시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맥락으로 레이어링하기 좋은 슬리브리스. 여기가 또 빠질 수 없이 콜로신스. 할머니스트 감성? 뭔가 자연적인 문양도 많이 넣고 그런 따뜻한 감성이 있는데 힙해. 그래서 여기 키링이라든지 가방, 모자 이런 액세서리류들을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돌아다니다가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키르시. 아니, 키르시 언제부터 이렇게 힙해졌죠?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입었던 귀여운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리브랜딩을 조금 하고 있는지 힙하고 몽환적인 무드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유행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다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, 저는.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가방. 아, 너무 시원한 느낌으로 잘 나왔어.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당장 곧 사려고 담아놨는데 품절된 거. 키플링. 키플링. 빈티지로 좀 구하려고 그랬더니 빈티지가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전에 유행을 하다가 한참 묻혀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키플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다시 돌아오는 제품들 모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?
또 예쁜 거 담아놓은 거. 김지수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아직 못산 것들이 많은데 스커트 너무 예뻐서 아 이거 완전 긱시크 스타일이다. 하나쯤 있으면 너무 잘 쓰겠다. 이렇게 담아놨고 이번에 또 대박이라고 생각한 브랜드 타입서비스입니다. 슈 밴드라든지 메쉬 삭스라든지 뭔가 여름에 레이어링하기에 좋은 아이템들 그러면서도 시원하면 챙긴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슬리브리스나 가방, 반팔 뭐다 담아놨습니다. 좀 지루하신가요, 여러분? 거의 끝났어요. 당연히 또 담아놓은 게 트리밍버드. 랩 스커트를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사실 트리밍버드 제품 말고 제가 그냥 보세로 사입을 했습니다. 조금 시크하면서 펄럭거리는 무드, 여름에 바람 싹 불면 너무 시원하잖아요?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쇼핑몰에 비슷한 제품 업로드를 해뒀고요. 그리고 틸 아이 다이. 여기도 요즘 굉장히 뜨는 브랜드인데 그런 프레피 룩에 어울릴 만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폴로카라티가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요런 반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펀치드렁크 파티즈 반팔. 아 제가 여기 후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? 반팔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담아놨어요. 아니 여기 있는 거다 사면은 사실 파산 아니에요? 제가 또 마젠타 이런 거에 빠졌다 했잖아요. 그래서 프렌다 반팔도 하나 담아놨고요. 요즘 또 제가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한 브랜드가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플레이스 스튜디오, 그리고 하나는 플레어업입니다. 플레어업은 예전에 코트 대전, 정말 2년 전에 할때 단정한 무드로 코트를 소개를 했었는데 갑자기 약간 요즘 제가 입는 스타일, 약간 셔링 막 들어가 있고 소매 짧은 반팔, 요런 스타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다른 아이템들도 예쁜 게 많으니까 꼭 한번 이 리브랜딩을 같이 즐겨보자고요. 그리고 플레이스 스튜디오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완전 가성비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. 드렸거든요. 그때는 근데 약간 러블리한 무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힙한 무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레이어드 세트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. 그리고 플리츠 프로젝트. 여기도 대프레피 룩 시대를 맞아서 볼만한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. PK 셔츠나 웰빵 바지, 남방이라든지 패턴감이나 색감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니까 나는 무채색보다는 여름에는 통통 튀는 색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플리츠 프로젝트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겨울 시즌 나왔을 때 여기 뭔가 패턴감 있는 가디건이 예뻐가지고 담아놨던 게 시작이거든요. 근데 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예쁜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거 빼놓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. 헤레틱. 이것도 제가 거의 10개 정도 담아놨어요. 고를 수가 없어서. 반팔도 다 흔하지 않고 너무 예쁘고, 액세서리도 예쁘고, 레이어드 할수 있는 바지나 체크 셔츠까지. 여기도 조만간 한번 심층 리뷰를 가야겠다. 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. 여기는 제가 처음 발견한 브랜드인데 유레카를 외쳤어요.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. 홈보이 스포츠 클럽이라는 브랜드거든요. 근데 여기 가방이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쏙 담아놨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제 무신사 위시리스트 한번 공개를 해봤거든요. 제가 사실 크림도 쓰고 EQL도 쓰고 29cm도 쓰고 프루츠 패밀리도 쓰고 지그재그 파페치 센스 아몬즈 미친 듯이 이거를 써요. 거기다가 뭐 자라 W 컨셉까지. 근데 웬만하면 무신사의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알아서 디깅해서 찾는 편입니다. 랭킹 순으로 보기보다는.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브랜드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플랫폼에 이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을 거니까요. 거기에 하나씩 담아두고 같이 쇼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의 다른 어플에 위시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이거 반응이 좋으면 가져올게요. 다음 속편이 보고 싶다면 여기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